지난 1월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조작해서 이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를 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딥보이스 문제가 현실화된 건데요. 국내 대학 연구진이 이런 딥보이스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황대용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목소리, 딥보이스는 자칫하면 실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Hello there, my fellow Americans. This is Joe Biden. 하지만 AI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니 곧바로 빨간 그래프가 움직이며 가짜 목소리라는 걸 밝혀냅니다. 실제 배우의 목소리와 딥보이스도 정교한 확률로 구분해냅니다. 숭실대 연구진이 개발한 AI 보이스 탐지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조작 목소리를 잡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짜 영상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가짜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3D 스캐너로 치아를 스캔하자 단층 촬영을 통해 정교한 치아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경북대 연구진이 기업과 협력해서 만든 기술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치아 모형까지 한 번에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는 치과에서는 이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몇 시간 내에 3D 몰딩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치료 과정이 앞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내놓은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31개 정보통신기술대학원에서 54개 센터, 3,700여 명의 석박사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17,000명이 넘는 석박사급 인재들이 배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따른 결과물들입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된 올해에도 ICT 분야 인재 양성 예산은 오히려 8% 늘었습니다. 인재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새롭게 혁신을 하며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와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참여형 전시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